안녕하세요. 라셀 네치에서 고3 윈터스쿨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저거동문학과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한민서입니다. 제가 합격한 서울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1차 합격은 수능 이전에 발표가 나고 수능 이후 제시문 기반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면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교입니다. 제시문 면접이 다소 어려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전 기출 제시문들을 모두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면접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경험해보며 피드백을 받고 자신의 답변 구성 능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 10번의 시험도 모두 겪어냈는데 수능이라고 못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윈터스쿨에서는 8시 등원, 10시 하원이라는 규칙이 존재했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엄격하게 시간표가 존재하면서도 자신의 공부 계획에 맞춰 약간의 시간 조정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엄격한 시간표가 공부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윈터스쿨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야 자습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은 다음날 공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야 자습 제도를 통해 흐름이 끊기지 않게 공부하면서도 너무 늦은 시간까지는 공부하지 않으면서 컨디션 관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러셀 단과 강의실과 바자관이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동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업은 국어 강민철 선생님의 수업입니다. 대형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숙제 검사나 질답이 꼼꼼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한 강민철 선생님의 강기분 문학 수업을 들은 후 고전 산문 문제에 대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 국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3학년 1학기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다라는 생각으로 불필요한 걱정에 대해서 잠시 접어두고 공부에 전념하시는 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시고 원하는 대학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